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이은영 TV, 임센식당, 인사이트 TV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안진걸 TV에서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문재인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 선생님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셨죠? 네. 예. 서로 두 분이 정부가 다르군요. 여론조사 전문가. 네. 친노를 대표해서 이은영, 친문을 대표해서 임세은. 친문 대표한다 이런 생각 하는데 요새. 그니까. 투쟁전사 임세은. 아, 네. 저는. 여론조사 무조건, 전문가. 네. 이은영. 윤석열 타도에만 앞잡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됐든 다 내 편입니다. 심지어 최대집 회장도 제 편입니다. 윤석열 타도. 예,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라면 네. 누구랑도 손을 잡고. 누구랑도 손을 잡겠다. 김건희랑도 손 잡겠다. 난 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배신하고 우리한테 공익제보를 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언니랑도 손 잡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네네. 뭐, 네. 상상의 영역이지만 오죽하면 이런 상상까지 제가 해보겠습니까. 마음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안진글 TV로 또 이 임세은 식당 TV로 이은영 TV로, 이은영 TV 구독자 95,500명. 아, 10만 올라. 네, 10만 명 빨리, 이번 주 10만 명 돌파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인사이트 TV 25,300명. 김현성과 호의호사 TV는 아직 681명. 근데 오늘 같이 틀을까 했는데, 내일. 너무 매기는 거 아니야? 내일, 아니, 홍보해드리는 거. 김현성 호의호사들, 이름이 길어서 힘들어요. 맞아요. 빨리 네. 김현성 TV로 바꾸세요. 뉴스맥TV. 아, 뉴스맥TV도 우리 인사이트 TV랑 우리 안녕 TV, 자매 TV들이에요. 자매 TV들이 예. 많군요. 예, 이제, 쟤는 동반성장 전략. 유튜브계의 경제민주화. 좋아요. 구독자가 도는 경제민주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구독자가 도는 유튜브 맞아. 생태계. 그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분, 임세은 소장님과 이은영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예, 네, 자, 이은영.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여가지고. 그래요. 오늘은 좀 공적인 이슈도 하고, 네. 이렇게 좀 방금 비도 오고, 네. 또 오전인가 나중에 임세은 소장 또 라이브 방송도 했던데, 한강에서. 오늘 낭만이 넘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사적으로도 편안하게. 왜냐면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안진걸 TV나 임세은 TV가 너무 요즘 투쟁을 많이 하니까. 맞아요. 저희들 걱정하시는 많아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 가끔 이렇게 비에 젖어, 낭만에 젖어. 이렇게 좀 실없는 소리도 하고, 도라지 스키도 생각을 합니다. 자, 임세은 소장님은 아까 비 오는 날 라이브를 한 시간 했는데 벌써 2600명이 보셨나요? 야, 대단하십니다. 아, 1700명, 1700명. 아, 깜짝이야. 비 오는 한강, 1700명. 아니, 여기 차 안에서 하는 게 되게 잘 됐네. 아, 그래요, 언니? 소리가 아, 잘 나가네. 그래요, 선생님? 네. 40분 했네요. 좀 이따 여러분 비 오는 한강도 시간 나면, 우리 임세은 소장 응원과 연대 차례상 봐주시고. 이은영 TV는 저번에 뉴스 공장 나와서 10만 명을 육박한다고 했는데 아직 10만 명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먼저 넘었어요. 네. 안진걸 TV가. 아, 저희가 네. 막. 투쟁으로 치고 나가니까 응원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언니도 이제 투쟁 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날 가라 이런 거 하시죠. 이번 주 토요일날 진보 보수 연대 집회 나오시잖아요. 네, 네. 토요일 한 시에 가장 한동훈 동네에서 가장 안전한 집회 인기 만점인 집회. 절대 압수수색 안 당한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0만 명 돌파했는데 지금 11만 또 앞두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우리가 임생수는 제가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 열심히 투쟁하고 그다음에 매불쇼에서 좀 홍보 좀 해줬어요. 고속도로 게이트는 민생경제연구소 터뜨려놨는데 네. 안진걸 TV, 임세은 TV는 아직 좀 저조하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6월 21일 날 첫 번째로 터뜨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 기억을 해요. 6월 달부터 터뜨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5월 22일 날 서울의 소리의 인터넷 기사가 먼저 올라갔고요. 제가 제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마이TV의 6월 5일 그리고 뭐 장영진 TV 더 탐사도 6월 6일, 6월 7일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이제 올라왔구나. 저희들이 제보 받고 그랬으니까 다 열심히 하셨어. 누가 먼저 터뜨리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근데 민생경제연구소로 처음으로 제보가 온 건 사실이죠. 그 전직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득구원 김두관 의원님이 잘 해주셨고 그 강득구원님이 우리 임세은 TV, 안녕 TV도 와갖고 설명도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기자회견 하고 바로 그때만 이슈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기자회견하고 임세은 TV, 안녕 TV 왔어요. 그래서 이슈 파이팅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 이슈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강아지 씨를 가지고 막 물타기를 엄청 하고 있었죠. 야, 이제 뭐 물타기는 다 국민들이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임선전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뭐 팩트체크는 내일 최재관 요지 양평 위원장 오세요. 임세은 식당 TV에. 1시간 동안 온일용과
국토부의 거짓말을 모두 반박해주마. 지금 제목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양평 게이트 총정리로 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온일용과 국토부가 엄청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온일용과 별명이 보고령도 있던데 온일용과 국토부의 거짓말을 다 반박해주마. 내일 6시에 여러분 임센식당 TV로 오시면 최고 전문가인 여주 양평 민당 위원장이고 실제 그 동네에서 농사까지 했던 그렇죠. 예, 최재관 위원장 오십니다. 자, 윤영선 님. 네. 어떻습니까? 이 여론이 막 들끓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떨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들끓고 있는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 6일 날 그 백지화를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일 날 조사 들어간 데부터 다 3%포인트씩 딱딱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RN서치하고 리얼미터가 각각 3%씩 빠져서. 네. 그래도 얘네가 아직까지는 40%, 39.1%로 40%대에 있었는데. 아직도 4예요? 아직도 4자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60~70대 여론조사 지지율 60~70%예요. 그래서 평균이 끌어올라간 거니까 그쵸. 그걸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7월 8일 10일 나온 거랑 그다음에 공정에서 10일 11일 나온 거 보면은 네. 이제 30대 중반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이거 원래 10%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이놈들이 막 마구 거짓말로 물타기를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보수 진영에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이거 되게 땅 문제는 보수한테 예민한 문제잖아요. 되게 예민해요. 네. 네. 그래서 PK에서 지금 리얼미터 자료는 PK에서 9.8%포인트가 빠졌고요. 네? RN서치는 TK에서 11.2%. 오! 응. TK에서? 티켓에서 빠지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서치랑 쿠키뉴스 조사는 충청에서 13.7% 포인트가 빠졌어요. 완전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다 보수 쪽. 네, 보수 쪽에 네. 강한.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리는 이분들은, 이슈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60대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60대 중반부터 이제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0%대 들어가면은 상당히 이제 레임덕으로 국정 운영이 힘들죠. 그렇죠.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고 그 이유가 이 변희 대표께서 설명을 하시더라고. 우리 안변에 어제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안변세. 네. 그 유영하 교수님하고 소리소리 하는 것은 안변의 유. 아, 네. 그다음에 임세은 소장님처럼 세상을 맑게 하는 분하고 하는 것은 안변세. 세. 안변하세. 안변하세. 네. 이 보수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센데 이 고속도로 되게 훨씬 분노한대요. 그러니까 차가 장모한테 몰래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행태 아주 안 좋아한대요. 이제 정통 보수적인 분들은 저놈이 정당하게 돈 벌어서 권력도 있는 놈이 정당하게 돈 벌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이명박 투처럼 이상한 짓을 한다. 그것도 차가 장모한테 티켓을 주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 재산에 들어가 있다. 나쁜 놈이 되게 엄청 돌고 있대요. 이게 아마 임 소장님도 잘 아시겠는데 네. 저는 이거 딱 이제 본 순간 민정수석실을 왜 없앴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알겠죠. 네. 원래 민정수석실이 친인척 관리하는 그렇죠. 데인데 그걸 맞습니다. 먼저 없앤 게 외척들의 발언을 옛날 말로 하면 이때부터 이제 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수위부터 약간 삭착 진행됐과는 정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수위 1호 공약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인수위 1호 공약이다. 아니 그 이재명 대표님 잘 이야기하는 그러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이놈들이 이제 물타기가 다 안 통하니까 이 용역사 처음에 양평군이 요구했다는데 그게 거짓말로 밝혀진 거잖아요. 양평군은 민원조차 거의 있지는 않았으니까 2년 전에 민주당이 요구했다. 노선과 종전 그것도 가짜 뉴스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뭐 L자로 휘었다. 조선일보가 맞아요. 사기를 쳤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전원책 변호사가 KBS 더라비 나와서 최욱 씨한테 막 그렇게 하니까 최욱 씨가 사실은 아닌 것 같다. 조선일보 보도지 사실은 아닌 것 같다니까 전원책 막 화를 낸 거예요. 엄청 이슈가 됐는데 아까 멜부시 보니까 최욱 씨가 정확하게 저기 팩트체크를 해주더라고요. 해줬어요? 양평군이 보낸 국토부가 들쑤셨고 보낸 안에는 오난을 지지하는 게 맞고 양세민 의원은 다만 혹시 강하 쪽에 IC가 하나 생기면 좋겠는데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오난이잖아요. 직선 네, 아니면 네, 네. 약간의 곡선 안으로 강하 쪽에 가까운데 IC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오난이 제일 나은 거죠. 나았다는 게 수십 년 주장했던 건데 그걸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L자로. L자로. 그걸 전원책 변호사 주장하다가 최욱 씨가 제지를 했고 막 화를 낸 거예요. 매부실에서 아까 깔끔한
팩트체크를 해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분노하는 게, 아니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거를 했다라는 게 지금 너무 분노스럽고, 아니 차라리 나 MB가 더 낫다. MB는 스케일이 컸잖아요. 4대강 뭐 해외 원전 막 크게 원래 큰 도둑이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크게 놀았는데 좋은 건 아니지. 어, 이걸 어떻게 1호 공약이 자기 땅으로 이 국책 사업을 끌어들이는 건지. 네. 이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인지.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일단은 건교부 자료들이 지금 국토부. 네, 국토부. 지들이 거짓말과 가짜 뉴스에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네. 다 비공개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거 이제 자료 폐기가 저는 걱정되는 게. 그렇죠. 벌써 TF까지 만들어요. 21세기 전자 문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아 있을 거고. 저는 우리 공무원의 힘을 믿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부당하다 느끼면 요만큼이라도 단어 하나 남겨놨을 거예요. 네. 자기가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이제 이런 조사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게 마지막으로 긁고 넘어지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이 있었다는 건데, 그건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나면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법과 절차에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타는 예타라고 본 타당성은 그냥 타당성 조사를 본이란 말 안 쓰고 두 번 해야 되네요. 네, 두 번 하는 거. 최종적으로 확인 한번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공사를 시작하려고 예타 때는 발견 안 됐는데 마지막에 전국 대규모 문화재가 있는 곳이 뭐 발견이 됐다든지 보니까 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민원 지역을 피해서 보니까 뭐 코스가 단축이 돼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든지 뭐 이럴 때는 본 타당성 조사에서 안을 그 코스가 줄이거나 예산 줄이는 경우로 이렇게 일부 변경된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뭐 엄청 많다고 국토부가 거짓말했잖아, 논의룡이. 네. 근데 어제 YTN이 싹 조사해보니까 최근 5년간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50몇 프로가 변경된 경우도 거의가 없고, 최근 5년 있습니다. 동안도 한 번도 없다. 이제. 죄송해요. 그래서 아니, 팩트체크만 해도, 문재인, 아니, 왜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럼 용역은 뭐냐? 네. 당연히 그 법과 절차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관례적이고 기본적으로 혹시 대안 노선이나 대안이 가능한지도 알아보라고 모든 용역에 본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편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용역을 예타를 그 저기 KDI가 하고 그 뒤에 다시 한 대가 좀 동해 무슨 그러니까 뭐 유명한 기술회사 두 개인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예타 본타 이러면 어려워지니까요. 그냥 이겁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어요. 방정식 풀었는데 아무리 해도 얘가 맞아. 10년을 풀었는데 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가기로 했어. 근데 느닷없이 이제 와가지고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 확인을 한번 해보잖아요. 약간 그렇죠. 곱하기로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이런 본타라는 거는 왔는데 그러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곱하기가 나누기로 확 바뀌더니 일로 확 꺾여. 이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 운용 어디가 확인사가 어딘지 뭐 문재인 대표 이게 아니라 그냥 일단 1. 왜 바뀌었냐를 물어봐야 되고 왜 바뀌었냐 보니까 왜 바뀌었어. 그 다음에 누가 바꿨어. 세 번째 누가 이거 백지화라고 했어. 네 번째 그게 대통령실 연관돼 있나? 이거 네 개만 물어보면 나머지는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이거 다 물타기예요. 독세은이네, 독세은. 독세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오염이 많이 됐어 지금. 얘네가 물타기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왜 바뀌었는가 궁금한데 그거 설명 안 하고 그렇죠. 야 여기 그러니까. 양평군수 땅이 여기 있니? 뭐 문재인 정부 때니? 이거는 소위 말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사족 그냥 없어도 물타기, 돼. 물타기. 아무 필요 없어. 그리고 그거 알아야 아무 문제도 없는 그리고 거고. 부당한 것도 하나도 확인이 안 됐어요. 없습니다. 부당한 게 없어요. 오죽하면 그 정동근 전 양평군수 옆집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가 맹지어서 우리 땅을 사줘야 된다고 난리가 있었다. 그 땅 사준 그 사람이 조그만한 거 땅 사줬는데 뭔 그게 투기라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투기를 쳐봐.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100번 양보해서 우리 최준봉 목사님 말처럼 100번 양보해서 그분이 투기로 샀어요. 250평이야. 근데 축구장 다섯 개랑 다 갔냐고요. 아 그렇죠. 완전 다 250평 해봤자 주차장 빼고 하면은 한 두 채 올릴 수 있나? 그래서 실제 용역 그러면 공고가 났잖아요. 문제는 2월달에 그냥 되나요? 업체들끼리 경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실제 용역사로 선정된 용역이 시작된 건 3월 29일이니까 올해 3월. 예, 작년에. 아, 작년에 대선이 끝난 거죠. 끝나고 그리고 윤석열이 취임하고 5월 말에 보고를 한 거죠. 5월 9일 날 5월에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쪽 강상면 쪽 내려가지고 있다. 근데 심지어 그 아이디어마저도 굉장히 어설픈 아이디어죠. 그걸 짧게는 20일, 길게는 두 달 만에 냈다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2조원짜리 KDI까지 다 해서 통과된 걸 지맛대로 근거도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조사 아니 BC 분석도 안 하고 발표했는데 근데 그때 본인들이 밝힌 안은 지금 문제가 되는 남양 김건희 땅 쪽이 아니라 남양평 아시는 훨씬 아래쪽이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김건희 땅 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야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이렇게 거짓 부렁으로 TF까지 만들면서 대응하는 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벌받으시려고 이러실 그러게 거예요? 그러게 다 짚고 나면 어쩌고 이미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도 다 대응이 가능한데 뭘 얼마나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걸려요. 나 솔직히 불어요. 그냥 그게 편해. 자수가 광명이다. 그 늘공들 그 온일용이가 늘공들이 멍청하게 추진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불리했죠. 네. 그래서 오공이 필요하다는 등 늘공들이 근데 지금 20몇 명이 TF에 지금 강제로 차출됐겠죠. 그렇죠. 근데 웃긴 게 국토부 1, 2차관만 이번에 다 바뀌었어요. 맞아요. 1, 2차관만 대통령실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게이트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둘 다 바꿨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 터져보니까 이 터지기 전에 1차관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감이 왔어요. 인수위 때 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몰래 그 다음에 1, 2차관 보내서 완벽하게 해먹으려고 하다가 들켰다. 아니 저는 그게 6월 달에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1, 2차관을 보내서 이거 다시 수습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봤는데. 아, 그 인사 시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5월 말 요 초에 문제 제기했으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맞아요. 1차가 네. 인사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습하려고 지금 내려보내서 네, 이 사람들 지금 다시 올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문서 다 폐기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이거. 그래서 올려보낼 게 아니라 감옥 가요. 감옥 가요. 올려. 아, 다 감옥 가죠. 예. 건빵 가자. 건빵 가야 돼, 지금.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언제 주거나 대통령 부인이 언제 줬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 그거는 뭐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가 뭐 등등이 아예 없을 순 없을 거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매우 합리적인 문서는 안 남겼죠. 문서는 안 남기고 여러 가지 정황과 뭐 동선 통화 기록 이런 거 보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전 장관 한 명이 어떻게 대통령 공약을 이렇게 대놓고 까는데 대통령이 그렇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자기 거 까면 가만히 있는 분 아니잖아요. 자기가 조인트 까지 자기가 까면 네. 가만히 있는 것도 수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언제 들어오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민주당이 방향 잘 잡았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다 빼라. 니네 땅이잖아. 왜 그렇죠. 니들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온일용 애 데리고 갔어. 맞아. 온일용 애 따라간 거야. 왜 간 거야. 거기. 그리고 국토부 1차가 맞네요. 저기 잠깐 착각했는데 네. 6월 29일 날 인사가 있었는데 네. 김호진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국토부와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이 차가 나왔어요. 둘 다 그래요. 연관이 없어요. 임진소 양이 지적하더라고요. 청와대 관리비서관 했어요. 관리비서관 관저 이전 하던 사람이에요. 없습니다. 어떻게 국토부 차관을 없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있던 직제도 아닌데. 그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윤석열 김건희 이거는 그러면은 그 운영위에서 관리비서관이 왜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따로 떠야 돼. 맞아요. 운영위에서 생긴 거예요. 운영위에서. 맞아요, 맞아요. 운영위에서 하면 돼요. 네. 잠시 여러분 팩트 체크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놈들의 마지막 맞아요. 논리가 문재인 정부 때 용역 공고가 있었다. 2월달 그러니까 당연히 예타 다음에 본타당 쓸 때 용역업체 끼고 공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선 대한 노선 명시가 있었다. 거기도 양서면이라고 되어 있고 용역은 맞아요. 양서면 다만 혹시 마지막으로 점검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업에서 있었던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했다는 건 말이 안 돼. 아무도 믿질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한테 주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고. 아니, 지금 여기 KDI를 전부 잘라야 된다 그러고 전산 조작도 지금 가능하지 않냐. 아, 감사보면 네. 유병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빨리 착수해야지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이 시간에도 증거 인멸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네, 특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앞에 우리 임선선 형 제가 조금 그 도입의 책은 온일원 국토부의 거짓말 반박 좀 했는데 지금부터 이은영 타임. 예. 다시 여론조사 총정리. 왜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은영 TV에 지금 200여 명이 들어왔는데. 오, 네. 이분들 다
우리 은영이 누나 이야기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괜히 말아. 어, 임세은 안 지은 걸 가만히 있어.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많이 말아. 이상처 이거죠. 네, 자, 지금부터 이은영 타임. 네,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여론조사 내일 또 하나 나오나요? 네, 그 이제 갤럽에서 나오죠. 갤럽. 제가 보기 내일 한 3, 4%는 떨어질 것 같아요. 몇십 프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유, 맞아. 들고 있을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네. 오늘 그 공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공정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대통령 지지율 39.9, 지난 조사 대비 2.7%포인트니까 거의 3%가량 빠졌는데, 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도 빠지지만 부정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 역시. 네. 그래서 부정도 지금 조사 나오는 것마다 3%포인트씩 상승을 했고요. 이번에 그 공정자료 중에서 이게 이제 이권 카르텔로 보느냐, 그렇게 본다가 57.5%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는 데인데도 맞습니다. 60%가 이권 카르텔. 네, 그리고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이권 카르텔. 어, 본인이 네, 감옥에 가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본 게 30.9인데 그 대통령 지지율보다 9%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지금 이제 들이대면 사람들이 이제 막 폭발을 하는 거죠. 뚜껑 열리고 이래서 30%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게 그러면 30% 에서 이제 국정조사에서 네. 조금만 팩트가 나오면 20%로 바로 이제 급전 직하는 네. 근데 이번에 나토에서 후쿠시마 가서 사실상 거의 다 허가 찬성했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없습니까? 그거도 이제 네.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은 조사가 안 돼 있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뭐가 주로 됐냐면 IAEA 보고서를 신뢰하나 안 하냐 이게 네. 조사가 많이 됐어요. 근데 여기 신뢰 안 한다가 55% 신뢰한다가 여기서는 40일 나왔는데 다른 데는 한 35%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근데 방류가 7월 나 8월 사이에는 될 거 아니에요 일부가 네. 그러면 훨씬 더 빠지죠 이게 예. 그리고 그 아까 예. 그 이권 카르텔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40대가 좀 공감 안 한다라는 게 53%로 좀 높더라고요. 아, 공감한다고 53으로 아, 좀, 좀 낮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아, 그리고. 40대가요? 어, 40대.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 이제 물타기 40대는 좀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아, 이제 그렇죠, 좀. 그렇죠. 어, 이 직업적인 거 연관된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관심 많은 세대죠. 많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는. 둘 다 했네. 뭐 이렇게. 어,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 40대는. 아니, 그래도 어떻게 나라님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먹냐. 설마. 하면서 이제 좀 더 들여다보자 해서 약간 공감이 좀 낮은데 5, 60대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해먹으려고 해먹었네. 해먹을 결심. 해먹었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5, 60대가 훨씬 높게 나와요. 그래서 네, 지금 여론의 네, 여론의 흐름은 지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지금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여기서 사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이제 향후 절차에 대한 궁금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좀 잘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싸움도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좀 동력이 이렇게 분산될까봐 그런 걱정도 좀 있어요. 소장님께서 여론조사 일을 한 20년 하셨나요? 네. 30년? 거의 30, 아, 그 말을 하지 마세요. 네. 너무 오래됐다.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30대 아니셨습니까? 예, 굉장히 젊은 분이시죠. 저는 저랑 동갑인 줄 알았는데 예, 아니셨군요. 네. 임세은, 이은영, 민주당의 젊은 피들이죠. 두 분 다 잘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네. 어, 민생과 민주를 위한 정책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네. 후쿠시마 지금 제가 뭐 배종찬 소장이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 나와서 얘기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다 이 이슈가 훨씬 휘발성이 크다, 네, 분노가 크다, 네. 관심 크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요거는 네. 배가 아픈 이슈예요. 아, 네, 이게 쟤네들이 이 땅을 갖다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일로 가는 일단 많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만 평이 넘게 있는데 얘네가 이 땅값이 얼마나 오를까? 그건 배도 아프고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이 이거를 첫 번째로 했다라는 게 대통령 되자마자 그렇죠. 이게 진짜 뚜껑 열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인수위 1호 1호 공약 같은 것처럼 네. 근데 이거를 네. 또 막 그 어저께 경기도지사 이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네. 김동연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1차 관계기관 협의했던 또 경기도는 안 불렀대요. 빼버렸어요. 어, 안 불르고 경기도만 하고. 빼고 민주당이었던 거죠. 어. 네. 그리고 2차 때는 또 불러서 헷갈리게 하고 또 2차 때 거기에는 또 자료가 양서면으로 돼 있었대요. 맞아요. 그림만 또 이렇게 밑으로 그림은 강상면이야. 네, 강상면이고. 아니 실제 2차 관계기관을 보면요. 이거 공문서 이거 조작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이거 다 범죄예요. 범죄. 제가 갖고 있는데 네.
아마 진짜. 급하게 하다가 진짜로 급하게 하다가 올해 1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급하게 하다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강상면이라는 게 알려져가지고 난리가 나면 안 되니까 양서면으로 문서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근데 공문서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서가 공문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아니 뭐 나라의 살림이면 장난이면 무슨 소꿉놀이에요? 아 근데 아, 역대 어느 정부도 공무원들이 문서를 이렇게 위조한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아니, 너무... 감사원 유병호. 아 유병호 그다 이 정부에서 네. 일어난 일이야. 네, 역대 정부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구야 우리 임태현 소장님 표현 아이구야. 지금 아이구야 플러스 제가 빡친당 두 개를 더 붙이고 싶어요. 스피스 빡친당에서 항상 아이구야 이놈들아 아이구야. 맞아요. 양문석은 다 안에 가라 옆에서 타도입니다. 아, 그분 타도하자. 그래서 맞아 이게 그래서 배 아픈 거 플러스 놀랄로 짜 아이구야 이게 두 개가 겹친 거라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전제로 일단 권력형 비례단 분노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정의와 분노 워낙 그 김은순 여사 우리가 ESIND 대선 전에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이는 은순이고 안혜어진다고. 네. 내가 그 기억이 나요. 안진범 소장이 그때부터 이는 쉽게 은순이네 뒤지게 투기 많이 해요. 맞아 맞아 뒤지 맞아요. 은순이네와 딸 Yes I and T daughter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도 이게 지금 그 부담금 개발 부담금 빵원된 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했고 여기 맞아요. 아파트 못 짓는데 아파트 진 것도 얘기 많이 했었는 그 땅이에요. 여기가 전부 그 땅입니다. 네. 아 근데 양평의 왕이 되시고 싶으신가봐 그러니까. 그동안. 양평, 본인 고향에서 양평 투기왕, 네. 그러니까. 양평 비리왕국. 그렇죠. 최은순 장모가 양평에서 태어났고 실제로 양평에서 자랐고 아버님이 양평 공무원인 공무원 예, 또 공무원 출신이라고. 네. 양평 쪽에서 그동안 본인 돈을 벌었던 뭐 휴게소도 있었고 러브 휴게소 있었고 휴게소 네, 미시령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네. 러브 호텔도 사실상 양평에서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배우들과 연예인들이 많이 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뭘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촬영하고 양평에 무슨 영화 촬영한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네, 주로 사업이 네. 이제 휴게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네, 네. 휴게소. 그다음에 노인 나도 간 거 아니에요? 미시령의 휴게소 하나 아니, 뭐, 네. 뭐 배우였어요? 아니요. 아니 거기는 러브호텔이고 미시령 휴게소. 미시령 휴게소 네. 거기서 라면 먹은 것 같은데. 미시령 휴게소 유명했잖아요. 그 은순이네 거였어요? 네, 최은순 씨가 경영을 했었어요. 아, 그렇게 경영 왕청재네 보니까 거의 김우중급인데. 근데 아까 그 정 저기 누구지 정봉주 의원이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뒤로 뜯어내는 것보다 이거 고속도로 하나 넣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엄청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티도 안 나요. 기업 괜히 하면 회계 감사해야 되고 뭐 엄청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같이 대기업 같이 같이 끌려 들어가고 근데 이거 살짝 트는 거?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예타에서 했더니 나왔다 하는 거 흐리 슬쩍 지나가는 거고 게다가 직권 초반 정신 없을 때. 그때 청와대 옮겨 누구 옮겨 이준석 끌어내려 뭐 난리 법석일 때 아닙니까? 그게 신인규 변호사님의 신인규 변호사님이 맹렬히 이걸 비난하면서요. 네. 국민의힘 당원이잖아요. 네.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때가 작년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이때가 정권 출범하고 이준석 맞아요. 죽이고 그다음에 관제 이동 이전하면서 정신 없고 그때 또 그때 그 지지율도 많이 빠져 민주당이 또 쫄았을 때 민주당이 네. 조심하고 코바나 콘텐츠 관련사들 막 인사들 청와대 들어가고 이전 과정에서 청와대 이전하는 불법 수의계약 막 걸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막 헤쳐먹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눠서 했나? 요거는 김건희가 직접 관리하고 대통령은 그 나머지 거 관리하고 이렇게. 아, 그래서 왜냐면 근데 그때가 이게 이제 공문을 보낸 게 작년 7월. 18일이거든요. 저기 의견을 달라고 양평군한테. 그러니까 양평군이 구명한 온안을 일안으로 보내요. IC만 좀 설치해줘서 좋겠다라는. 근데 이 안은 이게 강상면 김건희 아닌데 거기다 써놨어요. 경제성이 문제가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본인들도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가장 부정적 써놓은 게 그래요. 이 안이거든요. 이 안이. 예. 근데 갑자기 올해 1월 달에 야 그냥 강상면은 아니 온 거야 왔는데 그래서 국토부 그 양평군 공무원들이 군의원들이 따지니까 그 녹취가 공개됐잖아요 뉴스공장에 오늘 제가 민주당 TF 그 대책 출범식 그 녹취를 기자는 꼭 틀어야 되는데 안 틀은 아, 것 같은데 오늘 출범식 했어요? 네 확대 대책이 제가 만약 오늘 민주당 안 틀었으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에서 그 녹취를 기자님들한테 틀어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냥, 공무원이 막, 저도 몰라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강상면 안이 채택될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올해 들어서도 몰랐어요. 공무원도 몰랐다는 게 난 예감돼.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 뉴스공장
월요일자에 그 양평군 의원 여현정 군의원이란 분이 폭로를 했어요. 그분 단식하고 있죠. 예, 단식하면서 그 전에 이제 공문을 따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십 년간 추진됐던 예타도 겨우 통과. 그렇지. 양심의란이 갑자기 바뀔 수가 아니니까 국무원들이 하소네요. 몰라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강상면안이 될 거 우리도 생각 못했어요. 올해 들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양평군 공무원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대낮잠수에 일어날 수 있지. 이것은 헤쳐먹을 결심, 해먹을 결심으로 5월, 3월 그러니까 이제 집권한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 인수위가 만들어지고 용역에서 3월 29일에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조사를. 그 즈음에 그다음에 5월달 그 3월에서 5월 사이에 작업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 이거는 그러면 내린 오다 내린 사람 명확하네. 네. 한 사람 그 사람이네. 김건희 최은순 우리는 주어를 얘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아니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굉장히 합리적인 높은데요? 추정이 든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이제 후보로 나가고 정치하시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할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거 야 임마 엔동아 또 한동훈 야 임마 엔동아 왜 또 끌어들여 야 나를 구속해 임마 내 말 들렸으면 아니 그건 변희재 간에 해당되지 소장님 아닐 수도 있어 아니 막 지르지 마 좀 변희재 대표를 흉내 내본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하도 태블릿 PC 온투가 조작됐다는 의혹에도 답도 안 하고 그냥 괴담이라고 넘어가면 됩니까 지금까지 보석 취소도 안 하고 고소도 안 하고 구속도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해 우리 민생경영연구소도 거들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아무 말 안 하잖아. 꼼짝 못해. 이제 한 방에 훅훅 오시고 있어. 송영길 전 대표도 거들고. 우리 이은영 소장님도 이제 토요일 날 한동훈 장관 동네에 가서. 야, 거기에 여기부터 맞춰서... 치는 거 아니야?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사람부터 이제 압수수색 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연설문 썼다 지웠다 하고 있어. 썼다 네. 지웠다. 너를 규탄해 네. 이런 거네 한동훈 자 계속 그리고 지금 이은영 TV에서 네. 지금 응원의 슈퍼챗 예. 아~ 이용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동접 아드님 아니죠 아니요 아 동접 200여 명 돌파했어요 아 딱 이 두 명 더 돌파하셔갖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네. 동접하면 몇 명씩 보셨어요 100명은 무조건 봤어요 아무 시간대나 관심이 있어 우리 불쌍한 김현성 TV 동접 10명 안 파겨가지고 아니 왜중식에 또 디스를 하십니까 아니 디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김현성 TV를 이렇게 홍보해드리는 거예요 네. 호의어사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이 안 돼요 김현성 TV로 빨리 이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자 김현성 TV 제가 그래서 오늘 월요일에 갔어요 엄청 피곤한데 아 갔어요? 어. 생방송에서 많이 보고 있어 봤어요 그나마 많이 늘어났어요 아, 맞아, 자 여러분 김현성 TV 이은영 TV 구독하기 좋아요 바로 좀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은 다른 TV는 현장에 나와 있는 임세은 TV하고 그다음에 이인영 TV만 오늘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TV 네. 많이 봐야 되니까 임세은 TV 지금 3만 5천 무섭게 잠시. 올라오고 있어요. 3만 5천 9백. 3만 5천. 이제 3만 6천. 네. 임세은 TV 오늘 3만 6천 돌파해주고 이인영 TV 오늘 10만 돌파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 네. 영광이죠. 10만 됐어요. 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네. 나는 내 김건희 씨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여자 같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이거를 자체를 저기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추진을 한다라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여자 아니에요? 이게 하도 그 사기를 하도 한두 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몸이 습관화 되니까 잘못한지도 모르는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력 사기, 교육 사기, 부동산 사기가요. 뭐 논문 사기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생활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습관에서. 그게 범죄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맨날 그 뒷설거지 네. 누가 딴 사람이 하니까 다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한 것 같아. 오랫동안 땅이 있는데 29필지나 있는데 최소 그러니까. 개발도 안 되고 이제 우리 양평이 개발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고속도 종점 와야지 두물머리 그쪽은 관광객도 많은데 왜 거기에 또 고속돌라 거기 교통체증 때문에 갑자기 건희 목소리가 막 들린다 내가 하고 싶은데 흉내, 참고 있어 흉내는 지금. 우리 임세은 소장님 근데 너무 찍히면 안 돼요 저분도 지금 네. 임세은 지금 오늘만은 흉내 엄청 냈어요 예. 어디서요? 아 왁자지껄? 아 아침에 소리 소리에서요 그 다음에 이은영 사람도 소리 가끔 거기 가끔 가는데 네. 저는 흉내는 못 내요 네, 그 다음에 네. 요즘에 방송 많이 나가시죠 어디 나가는지 한번 주말에 지금 많이 나가시죠 지금 이제 고정하는 게 여론조사 워낙 지금 중요한 때여가지고 뭐 YTN 뉴스 정면 승부랑 KBS도 네. 시사본부 쪽에서 많이 불러서 오도독하고 아, 이슈 오도독 네, 최경영 기자님 좋은 거 다 네, 나가시네 시사본부는 배종찬 시사본부 배종찬은 이제 저기 진행자 종찬이야? 아, 그분이 더 나이가 많아요? 내가 많죠 언니가 나이가 종찬이가 공적인 유튜브 방송에서 네, 죄송합니다. 사적 친분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아유 우리 누나
네. 제가 훨씬 어리다는 것을 이렇게, 어? 그럼 내가 훨씬 어리다고 그러면 누님의 나이가 등장하나? 예, 예능 소장님. 예, 아주 앳된 얼굴이십니다. 우리 70년생이에요. 70년생. 아, 80년대생 아니었나요? 네,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저는 언젠가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농성하고 있는데, 우리 경원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학생 이제 그만. 아니, 너무 고마워서, 예, 제가 학생으로 보였다면, 얼른, 학생들은 말 잘 들어야죠. 얼른 퇴장하겠습니다. 농성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혼자님,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당 가면은, 다 사장님 하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사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예. 학교에 있으면 학생 이런 거죠. 아니 오늘도 학생들이 지금 세종에서 저기 원희룡 사퇴하라고 시위를 했어요. 네. 네. 대단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임세은 TV의 정민철님 진보계의 단발자 임세은 너무 이뻐 사랑해. 이번엔 멘트가 똑같습니다. 블루드래곤님 복사 불복 차도미녀 임세은 민생연구소 화이팅. 네 아유 차가운 도시미녀. 차도경 매우 차가워. 차도경 차가운 도시 차가운 경작자 매우 차갑습니다. 어, 차도경 제 건들면 깜짝 놀라. 너무 차가워가지고 너무 차갑습니다. 돼지꼬리님께서 임세현 TV 이인영 TV 구독하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네. 잠깐만 1분만 이인영 TV 임세현 TV 인사이트 TV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네. 서로 구독하고 왔어요. 좀 올려주십시오. 아, 1분만요. 또 최상현님이 네. 또 응원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 막 쏟아지는데 우린 도대체 뭐야 민생경제에서 뭐 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오늘은 슈퍼챗을 이인영 TV로 오늘은 네. 다 우리가 몰아주게 아, 하죠. 저희가 출연료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 임세현 소장님의 방침이 뭐냐면 제가 민생경제소잖아요. 네. 남의 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현역 정치인들 외에는, 그러니까 오, 지금 현재 의원 시위 외에는 현역 정치인들은 우리가 네. 출연료를 받고 출연료를 내야죠. 네. 어, 내고 오시고 그렇지만 네. 지금 이렇게 힘들게 제아에서 유튜브로 방송으로 겨우 근근히 연명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소정의 출연료를 드립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준비했어요. 제 가방 안에 있어요. 좋은 일도 네. 하시네. 밥도 삽니다. 아, 저녁도 네. 삽니다. 예. 이은영 조사님 예뻐 오셨으니까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은영 TV, 임세은 TV, 아, 독고노이님 지금, 이은영 TV에, 이은영 임세은 구독 완료. 네. 아, 좋습니다. 독고노이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유튜브계의 경제민주화, 네. 구독자가 도우는 구독자랑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계의 균형적 발전 위해서. 상생발전. 너무 오마이 TV 소리 매불쇼로 지금 뉴스 공장 다스베이다 쪽으로 많이 가 계시는데. 맞아요. 이은영 TV, 임세은 TV, 인사이트 TV, 안지훈 TV 이런 데가 잘 돼야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원래 그 민생경제연구소가 설립된 계기가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튜브계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몰렸어요. 네, 너무 많이 몰렸어요. 네. 양극화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 서로 예, 도와줘야 된다. 우리 안녕 TV의 최민 선생님께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임세은 소장님은 서민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슈퍼챗을 닫아놨어요. 아니, 아니 모든 수익지를 다 막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돼요? 완전 완전 비영리로 아예 그냥 신청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다 막았어요. 근데 되게 편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네. 맞아. 저도 닫아놔야 될 것 같아, 이제, 슈퍼챗은. 아니, 좀 장군만 봐. 아, 나만 봐. 지금 노른자 전문가신데요. 나중에 출마를 결심하시면. 아, 그때 닫으면. 그때 닫으시면. 왜냐하면, 잘못하면 정치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린 또 법은 잘 지키잖아요. 저도 들리기로는 약간 출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던데. 아, 근데 전혀, 저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지금은. 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후보 문제점을 여론조사, 네. 과학적 여론조사 분석하시기 때문에. 아직 출마선은 안 하시잖아요. 아, 근데 각기 지역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이인호 선은 빨리 여기 나와달라고. 빨리 나와달라고. 아유, 네, 제가 고맙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빨리 저기 10%대만 내려가면 바로 출마 선언을 해야 되겠어요. 10% 되면 이제 그때는 안심입니다. 10% 되면. 와, 인형 TV에서 네. 정석구님께서 세은 씨, 은영 씨 보면 기분 너무 좋아요. 아, 안진걸 너무 화이팅.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돼지꼬리는 이은영 TV 구독하고 왔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이은영 소장님. 우리 강아지님 있어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이은영 TV 구독한 지 오래됐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그 다음에 오늘 꿈의 거처님이 안 보이네요. 임세은 소장님. 임수정 광팬이신데 꿈에 거쳐 여러분 몇 명 있어요? 네. 청주 집회 청주 집회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또 아니 사랑 DNA 이별님이랑 어디 있어? 피지케이 빨리 그래. 등장하세요. 오늘 뭐 하는 거야? 사랑 DNA 이별님이 안 보이네. 이쪽은 나도 자존심이 있지. 아이디가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이 네, 또 많이 많습니다. 팬심이 있으시네.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임세은 닮은 이세영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줄리 김건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디가 줄리 김건이 피지케이님은 네. 들어와 계셔요. 줄리 김건이는 저랑 오늘 싸웠어요. 네,
네. 아,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게이트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게이트죠. 게이트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국정농단이자 중요한 네. 게이트죠. 고속도로 게이트. 그렇지. 윤석열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고속도로 그렇죠. 게이트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대통령 그 지지율이 가장 크게 빠지는 게 게이트예요. 특히 아. 친인척 네. 게이트는 이건 직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조짐이 막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문서를 조작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땅으로 고속도로를 끌고 오고 이거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르신들은 믿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사실상 그 김건희 일가의 이런 비리들이 없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상 후보 때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네. 그냥 국민들 참아준 거거든요. 그렇죠. 참아주고 실제로 김건희 나가서 I believe 사과를 하면서 내 조만 하고 나는 뒤에 있겠다.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의 행보들이 너무 정반대인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쌓였어. 근데 쌓였는데 그냥 참았던 거지 그게 좋아서 가만히 그렇죠. 있었던 게 아닌데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막 그 뭐 큰 게 막 들고 큰 돌이니 막 이러면서 막 쪄 먹고 막 뭐 어 뭐 떡떡 맛있습니다 뭐 냠냠냠 먹고 막 화보 이렇게 뒤돌아서 확 찍고 막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희가 목까지 차서 예 그냥 역치가 좀 올라갔었던 뿐이지 그냥 국민들은 다 참고 계신 거다 이게 폭발 딱 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같아요 물이 99도까지 안 끓잖아 딱 100도 찍은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그 듭니다. 그게 맞습니다. 정확한 말인 것 같고요. 100도로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100도. 곧 폭발할 것 같아요. 네. 이번 토요일 날도 1시에 진보중도 보수연대 한동훈 장관 동네 결의대회 도공녀 2시부터 각계각층 퇴진 촉구 집회 4시 노동자 민중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그 다음에 5시 이제 촛불 행동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했는데 엄청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좀 다 이제 단결을 해가지고 대오를 좀 크게 형성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이게 한 거의 10월까지 가겠죠. 이 흐름이. 근데 이때야말로 이제 야당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그렇죠. 타이밍이죠. 지금 그렇게 되고 네. 이제 있죠. 이제는 좌고 우면 할 거 없이 그냥 쭉 그 낭떠러지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냥 잠깐 역풍 그런 거 큰일 납니다. 네, 역풍 역풍이 당해요. 역풍 하다가 그냥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지금 그 순방 그 외유 나갔잖아요. 사진 영상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 본인도 지금 직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루 가면 이제 죽는다. 네. 일단 그리고 그때 그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여사님께서 땅보자 여사님께서 네. 당황했던 게 느껴지는 게. 비행기 타기 전에 가방에서 뭘 막 놓고 오고 막 부산합니다. 부산에 뭘 막 놓고 오고 난리가 났어요. 딱 걸렸다. 큰일 났다. 은밀히 해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조용히 고속도로 그냥 발표되고 알았는데, 그냥 이게 멍미. 그래서 계속 나쁜 사고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나쁜 사고로 이게 관심 덮여질 줄 관심 몰라려고 했는데 이게 민생경제공사 확 터뜨려버렸네.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네. 우리가 사실은 이거 대선 때부터 양평은 집중적으로 파긴 그럼요. 파는데 그럼요.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지. 고속도로를 네. 휘일 줄은. 저는 그 상상 이상하네요. 공공지구 개발 비리하고 맞아요. 옆에 백안리에 농사를 짓겠다고 1000평을 넘게 샀는데 분명히 투기라고 우리가 다 고발해놨어요. 근데 무혐의 해놨죠. 경찰이. 네. 이게 나중에 탄핵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사 책임자를 대통령 침식에 불렀다니까. 아,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경기 남부 경찰청이 중간에 교체가 돼요, 경찰청장이. 그리고 그 경기 남부 경찰, 새로운 경찰청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혐의한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 됩니다. 오, 승진했어요? 예, 우종순각이에요. 그러니까. 아, 정순신 가고 예. 그분이 오셨구나. 예, 정순신. 정순신. 그렇죠. 가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정순신을 정치검찰 안 치려다가 오지다가 이 정순신과 이혼석이 또 돈봉투 받은 게 밝혀졌어요. 최근에 다시 잊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자들은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벌어진 돈도부 사건에 대해서 임열 자격도 없는 놈들이에요. 이건 민당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돈이잖아요. 선거운동원이나 그렇죠. 자본봉사 그렇죠. 뭐 후보 매수한 돈도 아니고 그렇죠. 도둑이나 그다음에 국민 세금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원 당비도 아니고. 아 이번에 법을 네. 좀 개정을 그러니까 해. 민간들끼리 돈인데 개발. 이혼석이하고 정순신이 여러분 무슨 돈이냐 여러분의 세금으로 돈봉투를 받았어요. 70만원 100만원 근데 그게 한 번 받았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특활비 보세요. 특활비가 하루에 480만원까지 썼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월급 480만 돈 받는데. 하루에 썼 하루에! 한 달에 수십억씩 써버린다니까요, 용돈처럼. 아니, 이게 공정과 상식 법칩니까? 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2000만원만 있대서 그 말을 믿었어. 그게 아니고, 특활비를 가지고 다 쓴 거잖아요. 뒤에서 땅 산 거 아니야? 김건희가 재산이 70억, 최은순 재산은요, 얼마인지 밝혀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고서. 그다음에, 그 의료보험 7만 원입니까? 그렇게 돈 많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윤석열은 부모님 재산도 고지를 거부했어요. 아.
그렇구나. 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그리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빠 집 샀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렇죠. 5,600만 분의 1의 아니, 확률. 5,170만 분의 1. 5,600. 왜냐면, 우리가 인구가 5,170만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집을 사라, 물론 이제 집이 있는 가구를 치면 2천만 가구, 2천만 분의 1이겠지만. 어쨌든, 로또보다 확률이 높다. 그럼요. 내가 우연히 몰랐대. 근데 내가 딴 사람을 만날 확률이, 모르는 사람 만나는 5,170만 분의 1 확률인데 집을 사준 거 아니에요. 네. 진짜 황당한 일이죠. 아니, 이채연순 씨는 재산이 수천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9만 평 한때. 19만 지금 이제 팔았으니까 좀 덜 할 텐데. 한때, 그러니까 그동안 소유했던. 네. 차명보 유혹까지 한 게 19만 평 신도시급. 미니 신도시급.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예, 완전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그 뭐 탄핵까지 갈지는 우리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최연선 씨 그동안에 그 재판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좀 제대로 좀 돌릴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다 리뷰해봐야 됩니다. 어.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전과 후를 나눠서 해야 되죠. 어, 네, 전후로 해서. 근데 검사,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윤석열 알기 전과 후죠. 사실상 뭐 대통령 되기 말고는 전 알기 전과 후. 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맞는 게 그렇게 애인으로 검사들 찾아다녔다는 건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정대택 선생님이 지금 다섯 번째 기소가 됐는데요. 아, 이 김건희 최은순이랑 싸우다가 한 번 그 담당 판사는요. 중간에 담당 판사는 최은순하고 그 판사 와이프가 최은순하고 부동산 투자 맞아요. 투기를 같이 했어요. 네. 그 이러니까 지금 정대택 선생님 즉 저기 법정 구속한 판사의 네. 사모님하고 투기를 같이 하러 다녔어요. 예. 아니 이거 최은순 씨 남친하고요. 아, 네. 민주당은 이건 이거대로 하시고 좀 이 사법 개혁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같이 차분하게 한 팀은 좀 그걸 따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런 자 전문가답게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걸 제대로 대응 못한다 이번에. 아유 그럼 진짜 역풍 불지.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 집중된 산에서 이거 대응 못하면. 저도 못 먹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 네. 이거는 진짜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달라요. 진짜 피부하다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불안한 감은 있어요. 왜냐면 그 민주당이 아직도 뭔가 이 전투력이 이렇게 타오르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아니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말로만 해서는 되는 상황은 아니고 다 움직여야 돼요. 막. 아, 사실 그냥 숫자로만 보면. 네. 뭐 어떤 장관이 탄핵할 수 있어요. 지금 검찰도 탄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검사도 탄핵할 수 있잖아요. 검사도 탄핵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불법 검사 지금 예를 들어서 김웅 사건 보시면 아시죠. 네. 그거 실제 수사 조서까지 조작해가지고 무혐의 나게 한 거 이 사람 하나 탄핵 못 시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간첩 사건 조작했던 놈들. 유우성 등등.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하면서 공익안수 금액이 대법원 5,503억이라 했는데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180억에 1,800억에 불과하다. 이건 아예 공문서를 조작한 거거든요. 나중에 다 전원 감옥 갈 거라 저는 봅니다. 이 저기 대통령 되고 나서 무혐의 되는 것들은 다시 다 아 그럼요. 들여다 봐야 돼요. 네, 다시 그냥 원대 복귀해 다 다시 교육 사기 사건, 네. 경력 사기 사건, 논문 사기 사건, 저 양평 관련 사건 다 무혐의 됐는데 네. 전부 다 이것들은 나중에 다 이거 직권 남용 직무유기로 네. 전원 연루된 사람들 전원 처벌 받을 맞습니다. 거예요. 이거 모든 거 해당되는 게 지금 네. 직권 남용이죠. 공무원인데 네. 그걸로 다 제발 이제 그러니까 늘공 선생님들 다치지 마시고 협조해 주지 마세요. 그냥 재벌을 해줘. 이거 재벌 네, 재벌 하세요. 재벌 하세요. 하세요. 힘들면 권불 10년인데 윤석열은 5년도 못 가요. 지금 맞아요. 이제 벌써 이제 1년 반 가까이 지났어요. 3년 반도 안 남았고요. 3년만 남았고 이것도 총선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맞습니다. 분위기면 맞아요 이번에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정말 200석 가까이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탄핵 분위기 아, 아니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180석 차상 최대로 몰아줬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면 200석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줘야 문제예요. 되냐고 맞아요 아무도 안 움직이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으면 누가 줍니까 그럼 그러니까. 입 벌리고 있으면 거기서 누가 과일 떨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도대체 맞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지지율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 똑같이 다 멸망이야 멸망. 우리 국민이 그러라고 몰아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역풍 걱정 때문에 임세은, 이은영, 안진걸이 중풍
아이고 열받아. 증풍 걸리게 생겼어. 진짜 나 진짜 허리 아프셨어. 허리 아프고. 네. 뒷목이 땡겨요. 아니 역풍도 바람이 불어. 역풍이 불지. 바람이 안 불어도 역풍이 왜 와. 역풍이 불어야 비행기도 떠요. 맞아요. 그래야 네. 탈핵도 뜨고 퇴진도 뜨고 총선 승리도 뜬 겁니다. 역풍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게 생겼어. 1년 내내 진짜, 지금 너무 부정적인 걸 계속 얘기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게 생겼어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초광성이래.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제대로 걸렸으니까 여기 이번에 판 못 뒤집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맞습니다. 답답해, 진짜. 아까 저 박시영 TV 제가 출연한 박시영 대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탄핵감인데 설령 다 밝혀지지 않았고 탄핵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총선에서는 이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지만 네. 정치공학으로도 생각해도 총선에서 무조건 야당이 압승할 이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급의 맞아요. 게이트는. 맞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한다. 170명 의원들이 지금부터요, 쫓아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막 양평에 날마다 항의방 가고 그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땅 다 뒤지고 등기부 등본 찾고 그다음에 그 강상면 주변에 혹시 국민의힘 관계자들, 검찰 관계자들 땅 사놓은 거 있는지 익명으로 산 거 있는지 이런 것도 추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의원의 네. 힘으로 뭘 못합니까? 헌법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고 일단은 좀 저기 움직이세요. 제가 답답해. 제보 처리 만들고 제보처 만들고 익명 보장해주고. 제가 아까 그 민주당 정책실장이랑 여러분한테 제안도 드렸는데 민주당 안에요 지자체장.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출신. 네. 지금 맹석 의원이 요즘 맹활약 하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도로 담당 국토교통부. 아, 너무 잘하시네. 차관 출신이에요. 네. 2차관. 제대로 하시네. 1차관이 부동산, 국토, 2차관이 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석 차관, 지금 맹석 의원 잘 나온, 그냥 딱 걸린 거예요. 왜냐면 국토부? 그럼,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예비 타당 통과됐잖아요. 그때 국토부장 할때 김현미 의원이라는 그동안 비판 많이 받는데 그 밑에 이제 보좌진들이나 뭐 등등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야 돼. 김현미 전 장관 같은 것도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요거는 그때 나와서 이거 진짜 힘들게 예비 타당성 통과된 거다. 아, 그렇지. 양서면은 한 이유가 있다. 맞아요. 원래 두물머리 6번 국도 그 이야기 해주면요 국민들이 와, 왜냐면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도로가 담당했던 사람들도, 이게 예타가 통과됐는데 이런 건 못 봤다. 분명히 군의원이나 시의원 중에 있을 거, 민주당 군의원 시의원들 중에. 거예요. 지금 양평 군의원들 나오시는데, 다 모아요. 제가 제안했다니까요. 민주당 안팎에, 민당 안에 도로 행정했던 분들. 했던 분들 다 모여요. 국토부 행정했던 맞아요. 분들.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군의원이든 시나, 전직이든 전직 싹 모으면 아마 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예산 담당했던 분들, 뭐, 우리 안동을 차관 같은 사람들도 지금 광주로 나오는, 다 모아서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기사 안 쓸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막 기재부, 국토부 장차관이 나오는데? 우리는 몰라, 솔직히. 네. 몰라. 저희들도 임세수 선생님 계속 밤마다 공부하는데 어제 새벽에도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몰라요, 진짜. 몰라, 저도 솔직히. 이 행정 내부 절차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증언해줘야죠. 해줘야 돼. 잘 아는 사람은 아까 그 사람, 그 맹성규. 그러니까 맹성규 차관이 어제 진짜 반박 잘했어요. 자, 이놈들이 야 문재인 정부 때 용역 발주했잖아. 니들이 그럼 특혜 주던 거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보세요. 통상적으로 본타할 때 예비타당성 통과되면 거의 그대로 가는데 마지막 점검할 때 혹시라도 대한 노선이나 대한 그 정책 대안이 있는지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한 줄 넣어놓는다. 거기도 보면 딱 그게 써져 있어. 한 줄 넣어놨어. 한 줄. 양서면으로 해놓고 혹시 노선 대안 아니 대안 노선이 있는지 뭐 연구 바람인가 검토 바람 딱 한 줄 써놓죠. 관례적으로 써놓대요. 그러니까 벌써 힘이 실리잖아요. 기자들이 그렇죠. 딱, 맹성규, 국토부 차관 출신! 그렇죠.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 임세은 부대변인께서도 문재인 정부 때 이 도로, 국토부 비서관 있잖아요. 국토부 비서관 있죠. 예, 이제 그런 분들. 네. 그분이 이거 아시더라고요. 네, 네. 양평을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에서 힘들게 마련하니라고. 원래, 제가 원래는 안 들어가는 건데. 비공식적으로 들었어요. 하남 씨 때문에 이제 뭐 된 거. 그 비서관님도 지금 혹시 공직이 있으면 어렵겠지만 만약에 공직이 아니면 그래도 제보를 해주시면 예, 아니 기자인 것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이거 담당이었다. 강상면은 죽었다 깨나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야기 해주셔야죠. 아니 그리고 강상면이 이쪽은 다 산 아니에요? 이쪽은 다 그래서
도로 뭐 여러 개를 뚫어야 되던데. 아니 근데 이게 도로가 터널과 교량을 16개인가 다 뚫어야 그러니까. 돼요. 교량 환경적으로 나쁘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는 양평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국민들에게도 꼭지하지만 저도 거기 서울하고 가는데. 강원도. 어. 그래서 윤석열 공약도 양세면 찍고 홍천으로 가는 걸. 맞아요. 그러면 서울 맞아요. 시민들이 홍천을 4, 50분 만에 가게 돼요. 홍천이 굉장히 관광지 많잖아요. 그거는 좋아. 빨리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좆바가를 해놨다니까요. 그래놓고 지 공약이 지금 급변경된 거예요. 지 집으로. 지가 한마디 해야지. 나토에서도 한마디 해야지. 나토 갈 필요도 없는 나토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토 회원국이지 알겠어. 누가 보면은. 맞아. 네. 거기에 레디 그거는 왜 들고 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산 이스 레디 엑스포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랬지. 그래가지고 양평 이스턴이라고 했죠. 이스턴. 어. 아 양평 이스턴. 양평 이스턴. 양평 이제 다 이제 끝났어. 네. 이제 폭파될 일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은 웰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배드던? 망하게. 진짜 헬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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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그, 은순, 그, 장모가, 그렇게 부동산 전문가라는데 왜 땅을 그렇게 이상한 데다 샀냐? 그, 산 옆에다가. 아, 그, 자, 그건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네. 29필지인데, 그 중에 12필지, 선산이고 조상묘라고 원희룡이 투기 안 한다고. 그, 그것도 완전, 12필지만 선산이었어요.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았어요. 받은 거. 그래서 김건희, 최은순이 12필지를 상속받은 건 맞아요. 근데 가보면, 전혀 선산이나 조상묘 느낌이 안 나요. 오, 그래요? 언덕백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개발, 그리고 개발 준비를 치밀하게 했어요. 형질 변경, 지목병 다 해서 지금 산이나 임야가 아니에요. 산이나 임야 때는 개발을 못 하거든요. 지금은 다 대지, 도로, 창고로 돼 있어요. 창고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개발을 하려고 투기 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12필지만 상속받았댔잖아요. 네. 나머지 17필지. KBS 확인한 거, JTBC 확인한 것은 나중에 사드렸어요. 사드렸다는 건 뭐죠? 고속도로 옆에? 아, 고속도로 옆에 땅을 사줘? 정보를 미리 얻어.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에 땅을 산 것은 언젠가 개발 이익을. 특히 JCT가 들어오면 서울에서 20분 거리인데 거기 땅값이 이미 엄청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아까 그 40대가 좀 공감도가 낮은 게 이게 땅이랑 이런 문제는 사실 저도 몰라요. 땅을 사본 적이 없거든. 어려워요. 용어도 너무 많고 용어도 본다. 이거는 그냥 쓸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요. 원희룡 왜 바꿨어?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아니, 언제 맞아요. 왜 무엇을 위해 바꿨고 대통령 합의 있었어? 요렇게 하면 됐는데 원래 그 산을 이렇게 대지로 바꾸는 것 자체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어렵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성규 군수 때 주로 바뀌었어요. 아 그분은... 그래서 특혜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다고도 봐야죠. 양평군수 3선 군수했고 윤석열 여주지청장 때 엄청 깐부입니다. 깐부. 깐부고 내가 장목 거 다 가져갔고 윤석열 대통령 나한테 고마워한다는 미안해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네,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맹비난하니까 미안해한다. 아니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살면 사랑한다 미안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거잖아. 아니 깐부죠 깐부. 연인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자 산삼순맥 먹고 네, 광고야. 아니, 우리 네. 언니 오늘 너무 말 많아. 아니 지금 오늘 혼자 양쪽에서 급발진. 원래 저희는 그래요. 네. 원래 게스트한테 우리가 기회를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서 저도 배우고 가는 웃음, 거죠. 웃음과 폭스가 넘치는 인생 경연구소예요. 이거 빨리 이거 광고예요. 제가 따드릴게요. 제가 따드릴게요. 예, 1분간 광고 보겠고 남은 10분 동안 이은영 소장님의 또 내 타임이야? 네, 포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가지 마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큐. 예, 산삼순백 진짜 맛있죠. 몸에 좋죠. 네, 몸에 좋죠. 왜 먹다 남겨?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요. 혼자 타십시오.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요.
안진걸 아이크림 아주 지금 1플러스 1, 2플러스 하고 있는데 안진걸 아이크림이었어. 안 사고 싶겠는데. 그러니까 안진걸 선크림, 안진걸 안진걸 TV 아이크림, 안진걸 TV 선크림. 이건 임세훈 선생님 진짜 써봤고 너무 좋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진짜 쓰지도 않는데 안진걸 아이크림은 뭐야 도대체. 저 이제 이번 주 풋살 가서 선크림 바를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거 글램머 써봤는데 이거 되게 좋죠. 발림성이 좋다. 네, 아니, 이거 부드러워. 너무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자면 전 진짜 화장대 이게 세 개인가 있는데 그냥 목까지 바른다니까요. 아, 이 아이크림은 아, 이게 네. 가성비 좋아가지고. 그 가성비 매우 좋고. 매우 좋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여러분 광고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한테 소정의 광고비 많지 않지만 내주세요. 저희 같은 작은 유통에는 큰 돈이 도움이 되고요. 그럼요. 이분들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벤처기업들이고. 이분들이 잘 따야 돼. 그래야 경제 맞아요. 민주화거든요. 맞아요. 대기업들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투쟁도 경제 민주화, 광고도 경제 민주화. 그러면서 인생경제원에서 안진걸 TV가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네. 수익금은 꿈수청년 장학금으로 가고 아, 그러니까 네. 여기 장학금도 주잖아요. 네, 저희는 진짜. 7월 달에 지금 또 7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다. 300만 원씩. 네, 2,100만 원 준비하셨습니다. 대박인데? 모아놨습니다. 오. 자, 인수선생님 이제 네. 마무리 말씀. 네,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뭐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쭉 이제 더 우리 윤영 TV 애청자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 후보도 얘기. 보니까 임세현 TV랑 한 달에 한번 연합 방송 해야 되는데. 아, 해야, 해야 돼요. 재미가 잘 맞는데요. 서울라 그래요, 요즘. 이경 대변인 온다고 연락 왔고요. 막 이승훈 변호사 막 온.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서. 내가 그때 우리 임세윤 대변인이 멧돼지 얘기를 해가지고 멧돼지 얘기를 했는데 빵 터졌어요. 역시 뭐 유튜브 했지? 언어를 알아. 나 뭐라고 했지? 멧돼지 막 얘기를 했어. 그때. 멧돼지 잡으러 가자고. 나 하도 여기서 막말하고 다녀가지고 어디서 막말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게 임기가 이게 보통 이런 게이트 있잖아요. 친인척 게이트는 말기에 나와요. 4년차 때. 근데 지금 이게 1년 조금 넘어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정말... 우리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습게 봤으면 1년이 되자마자 아니고 대통령 되자마자 이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민정수석 씨라고 제2부석 씨를 없앤 이유가. 없앤 게 다 그것 때문에. 감시 안 받고 이런 짓 하려고. 우리는 처음에 그래도 그 선의로 봐줬어. 특별감찰관 높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 없애놓고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요. 정대택 선생님이 김건희 씨를 앙큼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표현을. 앙큼하다? 앙큼하다고. 뭔가 잔머리를 엄청 굴린다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야. 어르시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이 와닿아요. 이렇게 잔머리를 이렇게 그러고서는 엄청 착한 척하고 이쁜 척하고 말이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양평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뜨거워요. 여러분 임세훈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나도 잡혀갈 것 같아요. 김건희한테 굉장히 지금 밑보이 못한 소문이 들거든요. 잡혀갈 걸 각오하고. 네, 여사님. 여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역시 뭘 알아. 네, 김건희 사랑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안진걸 소장님하고 임세현 소장님하고 거리에서 같이 만날 겁니다. 예.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거기서 보죠. 이번 토요일 날 처음 가봐요 도곡도. 윤석열 한동훈 정치 장관네 집 앞이죠. 예, 윤석열 한동훈 정치 검찰 정권의 네. 각종 조작 수사 규탄, 송영길 사건, 이재명 사건, 민주당 죽이기, 문재인 정부 죽이기, 거기에다가 박근혜 전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잘한 네.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부 증거를 조작했다면 저희는 그건 지금이라도 단죄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 자들은 충분히 그런 짓을 할 곳 남을 자들이잖아요. 역사를 보면요. BBK를 무죄로 만들고 이명박을 봐주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들고 한명숙 총리와 관련해서 증거 조작, 진술 조작 논란을 만들고 간첩을 조작을. 이게 다 이 서울중앙지검 대검의 정치검찰들이 했던 짓들이거든요. 맞아요. 국정농단 국민에서 안 했겠어요? 자기들 정치를 야기 위해서 상대방을 마녀하고 악마 사냥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 토요일 날 도곡역 4번출로 갑니다, 여러분. 많이도 와주십시오. 임세훈 소장님, 이은영 소장님 발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용민 목사님, 양희삼 목사님, 변희재 대표님 발언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백운종 목사님도, 아, 목사래. 그 대표님도 오시고. 언제 목사됐어? 네. 정대택 선생님도 오시고. 자.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아, 싸울 때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 세계에서 검사가 3개월 만에 옷 벗고 나와가지고 바로 대통령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근데 그 검사가 특수부 검사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초예요. 세계 최초. 그러면
사실 설거지하던 사람이잖아요. 역대 정권들 다. 네.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어떤 준비나 훈련도 없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번에 우리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이 다시는 안 된다. 대통령 네. 이 대선은 안 될 안 뿐만 된다. 아니라 꿈도 못 꾸는. 어, 꿈도 못 꾸게. 이놈들은 정치 검찰 이놈들은 정치 자체를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검찰 내에서 정치도 못하게 해야 되지만. 그 저기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검사 출신인데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은 지방자치에 시장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된 사람인데 윤석열 같은 케이스가 없어요. 전 세계에. 구수하시고 공부만 하시고 어디 누구한테 야 이 새끼야 불어 이놈아 야야 술 먹으러 가자. 그렇죠. 라고 했겠죠. 일본이 너무 아름다운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 매우 정직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나라로. 얼마나 일본 흥분했으면 일본에 가서 살지. 아니 그리고 자기가 구속시킨 사람을 다 또 그래. 자리를 줘. 이런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 어딨어? 그러니까. 난 세상에 이렇게 자비로운 분 처음 봤어. 처음 내가 구속했는데 내가 풀어줘. 그러니까. 그... 아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어, 우리 임세현 TV에서 이창희 선생님께서 이은영 TV, 인사이트 TV, 임세현 TV 3자가 동시에 출력되는군요. 네. 그래요. 모레 촛불집회 동참하며 애치겠습니다. 윤석열 타도 외치며 투쟁하러.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 TV에 제가 지금 다는 못 봤는데요. 공놀이님? 이분이 임 소장이 요새 너무 부쩍 불안해. 뭐가 불안하신 거죠? 철컹철컹 불안하신가 봐요? 잡혀갈까 봐. 여러분 임세은 소장님, 이은영 소장님 귀한 줄 알고 이분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 범진보 개혁 유튜브들 지금 이제 10만 명 안팎 유튜브들이 연대를 강화해야 돼요. 네, 맞아요. 우리 선두주자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어, 맥불쇼, 뉴스 베이다, 아, 다스베이다, 다스베이다, 뉴스공장, 아,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헷갈렸어요. 여기도 응원해 주시고요. 또 팩트TV, 새날, 김영민TV 다 응원해 주시되 네. 지금 우리 이인영TV, 임세은TV, 양희삼TV, 안진글TV, 인사이트TV 이런 데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대형 유튜브하고 중견 유튜브 같이 막 어깨 걸고 나가요. 어깨 걸고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몇십만 같이 보는 건 나중에 몇백만 몇천만 아, 보면서 그렇죠. 조중동 용구 추출할 수 있어요. 맞아요. 퇴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런 시장에서. 자, 두 분이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 다섯분 우리 한 70분 동안을 했어요. 오, 예, 많이 했네요. 오. 7시네요. 지금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분들이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우리 만난다고. 오, 네. 요즘 또 시민언론 민들레 분들이 아, 잘하고 잘 있어요. 나가죠. 예, 네. 열심히 하시고. 엄청 아,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너무 고마워요. 민들레 때문에. 마무리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제 오늘 또 우리 이은영 소장님 굉장히 이렇게 정말 과학적인 분석과 여론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어, 아직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이은영 소장님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진짜. 아우, 감사합니다. 아, 이은영 TV 독보노님이 세은님 흐, 들어가면 사식 넣어드릴게요. 이건 뭔 개소리야. 멍개소리. 아니요, 개소리야. 멍개. 멍개소리. 우리 네. 그 후쿠시마 수입하려고 네. 하는 그 멍개소리. 도구 빡빡이 아, 아니라 네. 멍개소리. 멍, 네. 멍개소리. 후쿠시마산 멍개가 들어오는 멍게, 소리. 멍개소리 막아야 됩니다. 자, 인형 소장님. 아, 감옥 너무... 보내려고 하네, 사람들이 막. 아, 이제 저도 이제 의식이 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부 밑에서 전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 소장님, 아. 이세현 소장님 모두 힘 좀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 아까 이제 또, 어, 이창희님께서 빨간 아재도 있다고 말씀드린 빨간 아재 TV 너무 좋아요. 팩트체크 잘하시고. 어, 65만? 빨간 아재가 네. 빨리 100만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새날하고 김용민 TV, 빨간 아재, 박시영 TV 등이 아직 100만이 안 됐거든요. 아, 그 빨리빨리 만들 이런데, 이런 것들이 100만이 돼야 돼요. 빨리빨리. 그 이상한 사람 막 50만 하잖아. 그 이번에 무슨 건이, 공무원 뭐 인재개발원. 구구 TV. 아. 네, 그런 사람도 55만을 하는데. 아니, 그거, 그 노딱 이런 거 안 붙습니까? 김지원이라고. 예. 네, 그런 사람도 아유. 55만 하는데 빨리 100만 빨리 하는 만들어주시고 예, 저희도 맞습니다. 빨리 이제 10만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이은영 TV, 임센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안녕 TV를 함께한 우리 여론조사계의 정말 양심, 여론조사계의 상징, 여론조사계의 실력자 이은영 소장님과 정말 좋은 방송이 왔습니다. 고속도 게트 국민들 분노 폭발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 타도 집회부터 4시 윤석열 퇴진 집회, 5시 촛불 집회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세윤 소장님 방송은 내일. 네? 아, 마지막 홍보 주려고. 6시에. 6시에 6시인가요? 임세윤 TV.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양평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속들이 고속도로 총정리하는 최재간 위원장님, 네, 최고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네. 윤석열 구톱의 거짓말을 낱낱이 다 반박해 줄게요, 여러분. 소문해 주십시오. 다 와, 내일, 나와 팩트로 다 체크해 드립니다. 민은 네. 소장님은 방송이 저는 내일 6시에 YTN에서 뉴스 정면승부이고요. 오케이. 토요일 날 스픽스 왁자 직권 7시 50분 임세은 변희재 아, 분들 나가십니다. 네, 저도 네. 또 일요일 날 11시에는 연합 아, 연합팀 하나 그냥 야, 이 두 분 정말 잘 나가네요. 저 일요일 날 밤 10시 예. 어디야, 주간 여론 이브 JTV에서요. 아, 예. 정말 잘 나갑니다. 예. 이은영 예. TV. 저는 급진 과격 괴담새로 몰려가지고 이제 공중파에서는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오로지... 저도 이제 약간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멀리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다니면 괴담새로 지금 조선일보에서 연이틀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괴담새로 상징이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당분간 연락 안 제가, 드릴게요. 제가 광우병 괴담 찍고 사드 괴담 찍고 미선 이호순이 괴담 찍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괴담 찍고 양평 괴담에 와 있대요. 제가 전전하는 사람. 아니 괴담인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괴담도 있고 생성형 괴담. 모든 괴담에 제가 다 개배 있대요. 그러니까. 아니 후쿠시마 마시고 수영하겠다는 게 괴담입니다. 어디서 진짜 무슨 괴담? 예. 괴담이 괴담이다 요 놈들아. 예. 생성형 네. 괴담. 예. AI 한시 집회 장소 물어보셔서요. 도곡역 4번 출구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도곡역 4번 출구 공터. 아. 여러분 이영 TV, 임세은 식당 TV, 인사이트 TV 더욱더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사랑해 방송 주세요.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